청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식 방문, 산림 경제, 시의 전서, 농정회요, 고사신서, 지생요람 등 여섯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. 음식 방문 저자미상 고종말기구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찹쌀 한 말로 밥을 짓는다. 2. 1과 누룩가루 5 호불 깨끗한 청주 1.5병과 섞어 빚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. 청감주법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 찹쌀 한 말로 밥을 찐다. 누룩가루 5스푼과 좋은 술 한 병을 섞어 술을 빚는다. 누룩가루는 쓰지 않는다. 그 맛이 꿀맛 같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시의 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농정회요 취한기 1830년경 청감주 만드는 법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찹쌀 한 말로 밥을 찐다. 찐 밥에 누룩가루 5스푼과 술 1.5병을 섞어 술을 빚는다.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찹쌀 한 마리, 한 마리를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서 쪄서 익힌다. 찐 찹쌀밥은 펴서 식힌다. 3. 식힌 찹쌀밥에 노릇가루 5도, 술 1.5병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섞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생요람 강화 17세기구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찹쌀 한 마리 밥을 찐다. 밥에 누룩가루 5스푼과 술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. 3. 항아리에 담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